우리 요새 지금 뭐 화두가 대경 연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죠, 실장님. 뭐 좀 들어본 얘기 있습니까? 예, 뭐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걸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저 황민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직원 승진 문제, 그리고 또 뭐 보수 지난번에 뭐 도전 승진 있습니다. 보수 뭐 문제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경 연구원 분리 문제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아, 그것도 예,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대경 연구원에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아마 얘기는 도와주진 않았지만 아마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경 연구원 저희들이 뭐 저도 여기에도 와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행정 사무감사를 봤습니다. 대경 연구원도 어쨌든 연구기관인데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오를 보니까 실제 기대했는 것보다는 너무 이 연구 쪽으로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정책 과제를 반영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17년도, 18년도 3년치를 받아봤는데 이 정책 과제로 인해서 국비가 예산 확보된 데 역할을 했는 것이 17년도 11건이고, 17년도 13건이고, 18년도는 3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해는 8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대구 시범인들이 대경 연구원을 만들어서 중장 이재긴 계획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도도 개선하고 정책도 입안하고 이런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듣다 보니까 우리 국비 확보의 역할을 그렇게 기여를 못하고 있더라. 뭐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 가지 뭐 한 100억대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는 것도 있지만은 심지어는 국비 사업비가 뭐 1억, 4억 이런 것도 지금 여기 꼭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좀 그 분리 문제가 나오는 것도 실적으로 뭐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가 뭐 경북보다는 대구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뭐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거 있지만 사실 내면을 돌다 보면은 뭐 일시군 일시군 일 프로젝트도 문제가 있고 입맛에 맞춰서 연구를 하니까 더 이상 진척도 안 되고 사업의 어떤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지적을 하면서 여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양 아시죠? 예, 강원도 양양. 예. 영양은 어디 있습니까? 경북. 경북 있죠. 저희 지역구입니다. 예. 근데 택배가 받으면은 양양 갔다 영양 오는 경우가 없어서 많습니다. 이 택배를 분류하면서 직원들이 뭐 대충 이렇게 보면 영양인지 양양인지 그냥 양양으로 던져버린가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생물들은 양양 갔다 일주일 오면 썩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여담입니다. 이제까지 그 양양이 인구가 계속 우리 경북의 시군처럼 1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돼서 거기도 지역 소멸 지역에 다가 있습니다. 근데 18년도 작년부터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15년 동안 떨어지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거기는 이제 KTX도 그쪽으로 생기고, 예, 평창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서시가 좀 발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17년도에 서울서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된 거예요. 예.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시를 해보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부 내륙이나 경북 북부 지역에는 지금 남북 육축이 영천서 양구까지 강원도 양까지 계획은 돼 있지만 전혀 지금 반응이 안 되잖아요. 반응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경제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댕기지 않기 때문에 안 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경영 발전 논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양이 15년 동안 인구가 줄었지만은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인구도 늘고 관광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없으니까 교통량이 없으니까 도로를 못 깔고 가요. 도로를 깔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차가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우리 실장님, 우리 뭐 지금까지 작년에 예타 면제 조금 뭐 과목들이 여러 가지 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경북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없는 거,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뭐 많이 일해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당장 문에서 뭐 사업의 어떤 그런 뭐 건수에 대해서는 올라올지 모르지만 실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저출산비 뭐 아무리 장애 출산 장애금을 줘도 그 때문에 애 놓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서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 무상교육 시키고 자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오히려 애를 놓는 거지 돈 출산 장애금 준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 일자리 부분, 저출산 부분에 대한 어떤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데 이 부분을 중부 내륙을 관통하고 경북 북부를 관통하는 이 남북 북측 고속도로를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미 뭐 경북도 상주를 중심으로 김천을 중심으로 영천을 중심으로 도로가 금이마처럼 잘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북부가 지금 현재 안 되잖아요. 강원도 내륙하고 그죠? 중부 내륙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들어주면은 경북은 관광, 차별은 관광 무조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지사님께서 대대적으로 문화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23개 시군에 출자 출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도로 터지면 관광 해결 다 됩니다. 일자리도 해결되고 인구 감소되는 것도 충분히 기능 비축도 되고 기양도 되고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을 실장님이 좀 지사님께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대경연구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타 종목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